입력 2019년 3월 19일 16시 2분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걸그룹 걸스데이 어 엔 아포스트로피에스 데이 출신 박수진이 눈컴퍼니의 새 둥지를 틀고 배우로서 새롭게 도약한다. 눈컴퍼니는 19일 박수진과의 전속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며 음악적 활동은 물론 예능과 연기 분야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었던 박수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 박수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재능이 빛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박수진은 지난 2010년 걸그룹 걸스데이로 데뷔해 썸띵 타, 어린 기대해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대세 걸그룹으로 자리 잡았다. 이어 가수 활동 외에도 예능과 연기를 병행하며 다양한 매력을 어필,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으며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배우로서의 가능성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2017년 방영된 JTBC 크라임씬 시즌3에서 대구 사투리를 쓰는 80년대 음악 다방 종업원 미스소로 출연하여 자연스러운 사투리 애교의 캐릭터에 맞는 즉흥 연기는 물론 범인인 듯 아닌 듯 미묘한 연기, 그리고 날카로운 추리까지 만능 활약을 펼치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후 재출연에 대한 시청자들의 요청이 쇄도 그에 힘입어 소진의 재출연이 성사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러브스코어로 연극 무대에 데뷔 가까이에서 관객을 만나고 있는 그대로의 표현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 고 소감을 전하며 자연스러운 발성과 발랄한 매력으로 역할을 완벽히 소화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끊임없는 도전과 활동으로 자신만의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박수진은 눈컴퍼 이에 새로이 둥지를 틀고 배우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박수진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눈컴퍼니는 김슬기, 유혜영, 박희본, 우지연, 이민지, 조한철 등이 소속되어 있다. SUPREMEZ@spurtschoson.com 일본 최고급 금장 골프 풀세트 75% 할인 50만원 대 판매 클라라 초보와 신혼